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너무 예뻐. 그러세요. 너무 좋아. 너무 예뻐서 못 먹겠어. 하루쭈 먹고. 하루쭈. 미드라는 좋대요? 어, 우리 집이 훨씬 좋아. 호텔보다 더 좋아. 그것도 엉을. 응? 배고파서 많이 먹어요. 나 인위크 에어라인 푸드. 나 블레 엄 더스트 에이튼. 야, 우리 뉴욕에 갔을 때 같이 사온 건데, 그치? 아, 나 뉴욕 너무 다시 가고 싶어. 브론티아 너네 길? 너네 길? 브론티아? 응. 왜 이러네? 올해 몇 번 갔다 왔어? 아, 그만. 그만. 아, 불공평해. 그럼 나도 파일럿 할. 그거는 왜 이렇게? 아, 야. 말은 잘 못하지만 다 알아듣고요. 엘라를 통해서 다 알아듣고 한글도 읽을 줄 알아요. 또 남편이 캡틴이 되면서 정말 중요한 시험들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사실 한국어를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래서 어제껏 펜슈나. 나중에 Koreans. 은퇴하고 한국어를 배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Ik hoor, veel natuurlijk. Tussen Ella en mama. En ik, ja, ik pik het wel op. Maar gaan ook wel misschien voor de liefde van jouw vrouw? Natuurlijk. Ik heb nog altijd het plan om actief Koreaans te gaan studeren. Mm-hmm. Oh! Weet je dat wat ik heb gevonden? Ik zou iets doen. Oei. Al jaren niet meer gezien. Ja, dus Guapita라고 남편이 이 박스를 저한테 사줬어요. 자기가 그래서 봤는데. 예. 우리 초창기 때 사진도 있어. 우리 결혼 전에 홍콩에서 찍은. 우린 다 이렇게 키스하는 사진들. 살사 클럽. 살사 클럽. 우리가 살사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때 런던에 가서 우리 홍콩에 갔었는데 남편이 오히려 이렇게 시를 써서 저한테 선물을 해줘요. 저를 위해서 쓴 시예요. 시에다가 이렇게 쓰고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이런 You saw him dancing last night in some cafe. Gee, I haven't seen him since a year ago. And there are so many things I'm dying to know. 너무 소중하지? 지금도 여전히 항상 표현을 해. 효과 좋게 보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진짜 야. Kept feeling.